네, 안녕하세요. 벨리댄스 강사 예선입니다. 예, 한 주 만에 또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요. 준비 운동 같이 하실게요. 예, 저를 바라보고 서서 준비해 주실 거예요. 음악 틀어 놓으면 음악에 맞춰서 같이 하실 겁니다. 자, 가슴부터 펴고 발은 V자로 만들어서 앞에 서 주실게요. 숨 마시고 손부터 머리 위로 들어 올려서 손을 교차해서 내리실 거예요. 자, 우리 춤이니까 손 모양도 이쁘게. 자, 머리 위로 가져가서 손 모양 이쁘게 해서 내릴게요. 자, 머리 오른쪽으로 오른손 들어서 귀 윗머리 잡아서 밑으로 꼭 눌러주실 거예요. 팔 바꿔서 왼쪽으로도. 자, 이제 뒷머리 잡아서 밑으로 누르실 거고요. 나의 시선은 바닥을 바라보십니다. 자, 이제 턱을 들어 올려서 나의 시선 천장 바라보실 거예요. 자, 숨 한번 마시고 고개 정면으로 가지고 와서 왼쪽으로 고개 두 번 돌려주실 거예요. 코끝으로 크게 원을 그린다 생각하시고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며 돌려주실 거예요. 반대 오른쪽으로도 두 번 돌려주십니다. 정면 바라보고 마시고 후 내쉬고. 자, 어깨도 뒤로 두 번 롤링 해주실 거예요. 앞에서 뒤로. 다시 한번 앞에서 뒤. 자, 뒤에서 앞으로 두 번. 뒤에서 롤링해서 앞으로. 자, 그대로 나의 오른팔 왼쪽으로 보내서 왼팔로 쭉 눌러주실 거고 시선은 오른쪽 반대 방향 바라보실게요. 숨 마시고 후 내쉬고 꼭 호흡과 같이 하셔야 돼요. 팔 들어 올려서 왼손으로 나의 오른 팔꿈치 눌러서 왼쪽으로 몸을 완전히 기울여 주실 거예요. 나의 오른쪽 옆구리가 시원해지실 거예요. 자, 정면으로 돌아와서 손 바꿔서 반대쪽 왼손을 오른쪽으로 오른팔로 왼팔 감싸서 시선은 왼쪽 바라보실 거예요. 숨 마시고 후 내쉬고. 자, 이제 팔 들어 올려서 왼팔을 오른쪽으로 예, 눌러서 팔꿈치 꾹 눌러서 왼쪽 옆구리 시원해질 수 있게 해주실게요. 자, 그대로 팔 들어 올려서 머리 위에서 손목만 롤링해서 내려주실 거예요. 네, 항상 손끝 이쁘게 네, 내려주실 거고요. 준비 운동은 여기까지 하실 거고요. 항상 춤추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항상 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그러면 준비 운동 하셨고요. 오늘은 짧게 벨리에 필요한 동작들을 기초적인 베이직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네. 처음 벨리를 접하셨을 때 그냥 동작만으로는 무슨 동작인지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 동작 하나씩 짚어보실게요. 일단 기초가 튼튼해야지 춤을 이쁘게 출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왼쪽으로 서보실까요? 옆쪽으로 서주세요. 옆쪽으로 섰을 때 제가 치마를 네, 접어서 다리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무릎이 보이는 게 좋아요. 자, 옆으로 섰을 때 벨리는 대부분 무릎을 살짝 밴딩을 하지만 인아웃 할 때는 다리를 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다리를 편다고 해서 무릎에 힘을 줘서 펴시면 안 되고 살짝 힘은 살짝 뺀 채로 서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깨는 뒤로 롤링해서 손이 앞으로 오지 않게 뒤로 갖다 놓으실 거고요. 그대로 가슴도 들고 나의 배꼽 기준으로 윗배까지 힘을 줘서 안으로 갖고 오시면 돼요. 그럼 살짝 골반이 뒤쪽으로 빠질 거예요. 그래서 아웃, 인 계속 인아웃이라고 해서 아웃, 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웃할 때 배를 너무 내미시면 안 되고 우리 벨리의 기본 자세 그 상태에 인해서 갖고 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깨 뒤로 롤링해서 서보실게요. 배꼽 당겨서 인을 해볼게요. 인하면 골반
뒤로 밀리죠? 그대로 살짝 앞으로. 자, 아웃 할 때도 배에 힘 필요해요. 푸시면 안 돼요. 그대로 인, 살짝 풀고 가지고 오고. 힘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여기 인, 아웃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벨리를 좀 배워보신 분들은 요 동작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기초 동작이기는 한데 오래됐어도 그 잘 모르시고 알긴 알아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다리를 살짝 발 뒤꿈치 띄어서 발끝을 45도 바깥쪽을 향할 수 있게 해서 서주실 거예요. 그대로 예, 벨리 기본 자세 어깨 뒤로 롤링해서 팔 들어 올리고 가슴은 업해서 아랫배 당겨주실 거예요. 그대로 골반을 하나씩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때 골반과 배에 힘을 주셔야 하고요. 원리는 무릎이에요. 무릎을 잘 보세요. 네, 제가 무릎을 핀 쪽, 핀 쪽이 골반이 올라가요. 그리고 무릎을 굽힌 쪽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반대. 예, 무릎을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이 동작 할 때 골반 옆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일단은 다리를 핀다는 생각 때문에 다리를 피느라고 골반 옆으로 이렇게 밀려나거든요. 이 동작은 골반이 밀리면 안 돼요. 골반을 밀어서 하는 동작은 범프예요. 그래서 우리 골반 위아래로 예, 챙겨주시면 돼요. 이 동작. 그리고 또 턱이라고 해서 우리 골반을 안으로 또 넣어서 배에 물론 힘 주셔야 돼요. 그대로 접어주시는 거예요. 접고 내리고 접고 내리고. 접을 때도 힘이 필요하지만 무조건 내릴 때도 힘을 푸시면 안 돼요. 그대로 테이블에 나의 아랫배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시고 위로 올렸다가 탁탁 탁 하고 내려놓으시면 돼요. 네, 이 자세. 그리고 또 가슴이 중요해요. 가슴 업다운 또 해보실 거예요. 가슴은 업 할 때는 어깨가 같이 움직이지 않게 어깨 힘을 푸시고 최대한 가슴만 들어 올렸다가 다운 할 때는 네, 명치에 힘줘서 내리시면 돼요. 이때 상체랑 하체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위에가 움직일 때 아랫부분이 같이 움직이면 안 되고 위에가 움직일 때 밑에는 잡아주고 밑에가 움직일 때는 위에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복근에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벨리 댄스가.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거 인아웃하고 골반 위아래 리프팅 그리고 턱 안으로 말아서 내리고 그 가슴 업 다운 요 네 가지 동작을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실게요. 예, 먼저 인아웃부터 가실 거예요. 제가 정면을 바라보고 서면 예, 동작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옆쪽으로 돌아서 서실 거예요. 아, 그리고 인아웃 할 때는 무릎을 펴지만 다른 동작들 할 때는 무릎 살짝 구부려야 된다는 거 꼭 예, 인지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옆으로 살짝 서서 일단은 무릎을 많이 구부리지 않은 채로 서보실게요. 예, 자연스럽게 서야 돼요. 자, 음악에 맞춰서 함께 해보실게요. 자, 안으로, 안으로. 자, 빠르게 해볼게요. 아웃 할 때도 배에 힘을 푸시면 안 돼요. 자, 반대편 보고도 하실게요. 인, 인. 배에 힘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골반 리프팅도 같이 해볼게요. 다른 데는 힘 푸시고 골반에만 집중해 주실 거고요. 아랫배도 힘 꽉 주셔야 돼요.
저희가 춤을 출 때 보통 거울을 보고 하는데 이때 좌우 골반이 틀어지신 분들이 좀 많으신데 골반을 거울을 보고서 나의 골반의 위치를 균형을 맞춰주시면 좋아요. 자, 이제 옆으로 서서 턱을 걸게요. 말았다, 내리고. 둘 다 힘 필요해요. 자, 그럼 가슴도 업 해볼게요. 다운. 자, 다운할 때 힘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위아래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업 다운, 다운, 업. 가슴과 턱을 같이 연결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위아래가 같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 처음 동작부터 다시 해보실게요. 인. 배 힘 주시면 안 되고. 자, 골반 리프트. 자, 그럼 위아래 연결해서 해보실게요. 어깨 위로 올려서 내려주시면서 가슴 들어주실 거예요. 아랫배 당겨주실 거고요. 자, 음악에 맞춰서 여기까지 해보셨는데요. 네 가지 동작, 기초적인 동작인데 기본이 돼 있어야지 다른 베이직도 할 수 있고 우리 안무가 이쁘게 나올 수가 있어서 오늘 해봤습니다. 단순한 동작이기는 한데 하고 나면은 굉장히 땀 많이 흘리실 거예요. 저도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지금.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벨리의 기본 동작들 한번 배워봤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네,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다음 시간에 뵐게요.